강릉 세조가 있네. 세조강릉이 있네 여기에. 근데 국립수목원 잠깐만요. 강릉하고 아 티켓을 따로 끊어야 되네. 강릉수목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립수목원인데 여기가 국립수목원 찾아보면 광릉에 있고 광릉숲 세조가 찾던 사냥터. 인터넷 사전예약제로만 들어갈 수 있네. 여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열고 있으며 1일 방문객 수가 평일 5,0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세트로 관람하면 좋지만 세트 할인이 없어. 광릉 국립 수목원 그리고 의정부 버스 21번 버스가 좀 힘들게 지나간다고. 고속도로가 여기를 관통하고 지나가서 아직 지금 여기가 건설이 안돼 있어요. 국립수목원 여기 걸어가도 되려나? 들어가도 좀 한번 좀 찾아봐야지. 점점 이게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난 이 수도권 쪽으로. 왜냐면 서울 쪽은 한나님이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가 가려면 아무래도 좀 빡세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나는 이제 배웠잖아 하나님한테. 그런 유적답사라는 거를 유적답사 방송 이런 거를 배워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 홈페이지가 안 열리네. 설마 익스플로러로 밖에 못 여는 건가요? 익스플로러 열어봐. 난감하네. 난감하네. 겁나 난감하네. 안 열려? 안 열리면 말고. 광릉. 일단은 역시 예비 명단. 왜냐면 명단은 좀 뭐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 명단이 한번 뽑는다면. 그렇구요. 아니면 이제 남이섬? 진짜 남이섬 이런 거밖에 없나? 남이장군묘. 그 자라섬은 금방 가거든요. 자라섬은 사실 가평역에서 금방 가는데 남이섬은 남이섬 선착장.
이런 데로 가서 일단은 예비 명단 남이섬 남이장군 때문에 남이장 순전히 그 남이장군 때문에 그 하나 예약된 데가 남이섬이고요. 이제 춘천 중도가 이제 레고랜드가 만들어지는구나. 여기 중도가 이제 레고랜드 그 다리를 만드네요. 예전까지는 여기가 그 여기 중도라고 해가지고 그 적석총이 있고 여기를 그 뭐냐 오로지 배만 타고 갈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고랜드 다리 만들어주네. 춘천역에서. 오호. 여기 지하차도로 해서 일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고랜드 진입 다리. 춘천역이 지하차도가 돼요. 춘천역을 지하화하지 않는 한. 그렇고요. 일단은 수도권에서 갈수 있는 대로 계속 그 해놓고 있어요. 강촌. 강촌은 사실 뭐 MT촌 말고 뭐 없지 않나? 한번 강촌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뭘그 구경할 거 있나? 강촌. 김유정 유적지. 역 주변 정보. 김유정 문학촌. 아, 여기는 무료구나. 레일바이크 코스가 있어. 강촌역까지는. 그리고 현재 역 주변 정보 강촌 강촌유원지라고 그 들어갈 방법은 없나요? 강촌 됐고, 강촌이야 뭐 MT 나갈 때 그럴 때나 가는 거지. 자, 다른 데 지도 한번. 청평, 아침고요수목원 있었죠? 근데 여기도 멀어. 내가 가봐서 아는데 겁나 많이 들어가 아침고요수목원 가려면. 아침고요수목원을 들어가려면. 또 검색을 해야 되겠네. 아침 고요 수목원. 헐. 요금 8,000원이야? 안 가. 8,000원 안 가. 거기 안갈 거고. 그러면 거기를 빼면
역사 유적지를 가야 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됐고 하나가 있긴 있어요. 여기 남산. 그 여기 그 장충당 공원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예, 장충당 공원? 그 여기 그 국립극장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국립극장 쪽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그 여기 남산 요 길을 이렇게 그쭉그 걸어요. 그러면 그 근데 요 길로 가는 길이 있고요. 남산 1호 터널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이쪽으로 올라가지고 엔설 타워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이 안중근 기념관은 그 촬영 허가까지 그 받아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고 백범 광장, 장충당 공원은 그거죠? 그 네, 판사님 어서 오세요. 그 장충당 공원은 사실 그것 때문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야인시대에서 김도한 패하고 그 하야시 패하고 그 처음에 그 50대 1로 그 50대 1로 그 싸우라는 판문점이요? 생각해보세요. 응? 판문점은 지금 얼마 전에 그 JSA로 그 귀순한 그것 때문에 지금 안보 응? 뭐냐 지금 북한하고 그 관계가 지금 껄끄러졌는데 지금 응? 견학이 되겠어요? 못 가지? 11번 예비 후보지 남산인데 장충단 공원 포항 그 뭐냐 동국대학교 쪽에서 출발하면 돼요. 동국대 그 동국대 쪽에서 그 이제 여기서 그 태극당에서 간식을 사서 갈지는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래서 여기 장충단 공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국립극장 여기 유관순 열사 동상 있고요. 코스를 일로 해가지고 국립극장 여기 해오름극장 이쪽에서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두개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아마 이쪽 길을 해야지 그 엔서울 타워를 갈수 있구나. 여기가 거기거든요. 그랜드 하얏트. 갈 일은 없지만. 그래서 엔서울 타워 해가지고 그 남산 요 봉수대 여기를 통과해서 백범 광장까지 김유신 장군상도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 밀레니엄 힐튼 여기까지 쭉올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러면 예 겁나 좀 피곤해지긴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남으면 좀더뭐 여기 이쪽으로 더 내려와 가지고 그 시간이 남으면 서울로 1017까지 같이 걷는 걸로 그럴 일은 근데 없을 것 같아요. 힘들 거야 아마 남산을 넘으면. 현충원은 촬영이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방송으로는 서리풀공원 여기는 역사적으로는 뭐가 아닌 것 같고 글쎄요 여기 낙성대 공원 낙성대밖에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낙성대를 또 구경하려면 또
서울대 캠퍼스 겉방을 해야 되고, 서울대를 여기를 관악산을 해가지고, 여기 서울대 쪽에서 그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서울대 쪽에서 그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왜냐면 내가 최근에 서울, 그 동생 그 졸업식 때문에 서울대를 가본 적인데, 관악산이 딱히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그런 특이한 유적은 없잖아. 여기 서울대공원은 이제 아마 한동안 막을 것 같고, 이제 서울랜드 그거만 되죠? 그 디즈니랜드 들어오죠? 서울랜드. 서울랜드에 디즈니랜드 들어오니까 뭐 그거 이외에는 뭐 딱히 없을 것 같고. 저기 수원? 수원 화성? 수원 화성으로? 수원 화성이면 아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왜 수원 화성은요? 일단 역세권이 아니야. 그 가기가 힘들어요. 화성의 인근이. 그리고 이게 또 수원 화성. 검색. 수원 화성 여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화성 포트리스 캐슬이라고 안 하고 포트리스라고 하는구나. 설마 입장료를 받아야 되나? 입장료를 내야 되나? 아, 중간중간에 표를 검사를 해? 젠장. 공식 홈페이지가 있나? 사적 제3호 정도면 수원시의 상징인데. 화성인공 웹사이트 문화시설 화성관광 관람 안내 개인 1,000원 수원 시민은 무료 입장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입장 한복 착용 시 무료 입장 그렇다고 그 수원 화성은 개방형이며 관람 시간 후에는 무료로 관람 가능. 통합 관람? 힘들어. 박물관은 안 가. 코스 안내도. 이게 겁나게 그. 또 이게 그 뭐냐 수원 화성은 또 그거일 거 아니야 그 잠깐만요 좀 지도 좀 다시 열어볼게 여기를 딱그 그냥 화성 자체
이산 올라가는 거 자체는 무료 아닌가? 그러면 12번 수원 화성. 왜냐면 이게 지원이 최대 몇번그 되는지를 사실 좀그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못 가. 좀 내가 월미도 하고 차이나타운 뭐 이런 것까지 차이나타운 가면 그리고 먹방을 해야 되잖아. 차이나타운은 그 먹방 그 드라마 그 가오만 사성 그 촬영지잖아요. 그 차이나타운이 가오만 사성 그 촬영지고 그렇기도 하고 해서 가게 되면 이제 계속 그런 겉방 코스를 짜야 되기 때문에 좀잘 골라야 돼요. 좀 너무 멀리 가고 싶진 않은데 진짜 이거 그 최악의 경우는 현충사까지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현충사가 이쪽쯤이었던가요? 내가 현충사 여기네. 근데 여기 현충사가요, 그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그900번 타는 이 코스거든요. 온양온천역에서 900번 버스 타고 가도 되긴 하고, 근데 이 900번 버스가요, 그 천안터미널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온양온천역은 사실 기차 타고 가야 되고, 하여간 그거는 약간 좀 진짜 그갈 곳이 없으면 그 그냥 현충사 한 바퀴 도는 거. 진짜 갈곳 없으면. 그러니까 후보를 그 골라 후보를 그 오늘은 후보 고르는 거라서 최종 선정은 아니에요. 현충사. 흥선대원 왜 철폐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어? 이순신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에요. 그래서 아산. 그 이순신의 묘가 그 아산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료 입장. 일단은 현충사는 무료 입장이에요. 충무공 기념관. 충무공 기념관까지 갈지는 이게 방송 허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충사 찾아놓고 참 이게 지도 찾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되게 그 다른 사람들이 잘안갈 만한 그런 희귀 지역 이런 거를 그 가려고 하면 그 그러니까 또릉 왕릉 이런 데는 사실 제가 뭐냐 한나님하고 많이 가봤기 때문에 왕릉 쪽은 진짜 갈 곳이 없을 경우에 이제 가는 거고 가급적 이제 배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글쎄요 전국 진짜 막 후보지 막 고르고 하다 보면 저기 전곡을 갈 수도 있어요. 구석기 유적지, 암사동 선사 유적지 여기는 그 2시간 채우기엔 솔직히 힘들어. 여기는 진짜 그
여긴 그리고 티켓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사동 유적으로 2시간을 채우기는 솔직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뭐냐 그러니까 여기 그냥 움집 조금 있고 원시 생활 전시관 있고 그냥 선사 체험교실 있고 그냥 여기서 표 끊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표 끊고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갖고 2시간 채울 수가 없어. 암사동은. 그래서 차라리 그리고 그 선사 유적지에서 여기 풍납토성까지 거리가 또 상당해요. 풍납토성이랑 그냥 여기부터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좀 걸어온 다음에 조금만 바로 이동해가지고 여기 그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이렇게 두면 되거든요. 근데 올림픽공원 여기 한 바퀴 돌고 또 석촌호수를 그 묶어서 가긴 힘들어. 차라리 석촌호수는 이제 백제고분군, 요 방이동 고분군에서 그 방이동 고분부터 그 길거리 좀 걷다가 그 방이동, 석촌동, 고분 및 삼전도비, 석촌호수 삼전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 묶어서 그 걷는 거 이거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중간에 그 방이동을 포함을 하면 사실 근데 방이동은 뭔가 교통이 불편해서 사실 그렇고 사실 석촌호수는 뭐 역사적으로 뭐 설명할 가치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엔 여기가 한강 본류였어요. 한강 본류가 이쪽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을충년 대홍수 때문에 본류가 이쪽으로 가버린 거지. 그렇고요. 을충년 대홍수 때문에 이게 바뀐 거고. 그리고 원래는 그 이제 삼전도비가요. 오, 여기가 송파 옛날에 그 아파트 단지 다 여기였는데 원래 그 삼전도가 여기가 삼전동이거든요. 이쪽이 삼전동이에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쪽에 공원이 있었어요. 이쪽에 공원에서 그 여기였나? 옛날에는 여기 공원에 또 삼전도비가 있었는데 삼전도비는 막 이리저리 막 그 옮겨 다니다가 삼전근린공원 여기는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삼전도라는 섬이 그러니까 여기 그 한강 본류가 있고 그러니까 요 근처에 그냥 떠 있는 섬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강의 흐름이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삼전도비는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전도비는 이쪽으로 온 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명을 할 가치는 있을 것 같고요. 목이 타니까 이거 마셔가면서 지금 제가 당이 좀 떨어져서 이건 좀 먹으면서 할게요. 내일로 이어서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건 후회스파는 새마을 전통시장 있어?
그래서 나중에 석촌호수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근데 이쪽은 또 방이동 먹자골목이 있죠. 그러니까 방이동 고분군에서 사실 석촌동 고분까지 그 걷는 시간을 포함하면 차라리 석촌호수에서 시간을 좀더 때우는 게 낫겠다. 방이동 고분은 멀어서 뺐다고 하면 돼. 하여간 코스는 좀 사실 이리저리 구상을 하면 돼요. 북서울 꿈의 숲 여긴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또 그거 있었는데? 여기 의릉 한예종 의릉이 있었고요. 홍릉. 아, 여긴 찍게 끊어야 돼. 안 되겠다. 왕릉은 웬만하면 배제를 할게요. 정갈 데가 없으면 왕릉은 가겠는데, 낙산공원, 대학로죠? 그 동승동에 여기 낙산공원은요, 사실 그것까지 계산하면 되기는 해요. 그 동대문 성곽공원 해가지고 흥인지문부터 출발해가지고. 흥인지문부터 시작해서 이화동, 여기 서울 성곽으로 쭉그 올라가가지고 여기 낙산공원 갔다가, 그리고 그 여기 벽화길 있거든요. 뭐요 벽화길 그런데 좀 잠깐 그 구경하다가 여기 낙산공원 서울 성곽 흥인지문 더하기 흥인지문 더하기 낙산공원 했고, 나야 뭐 서울 사니까 뭐 그냥 그 수도권 유적 한 수밖에 없잖아. 창경궁 갔었고, 창경궁 한나님하고 갔었고, 그리고 창덕궁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지정 시간에 지정된 코스로만 갈수 있어요. 창덕궁. 그래서 조금 그렇고, 여기는 사실 좀 그래. 뭔가 걷기가. 그리고 하여간 지금 수도권 웬만한 데 지금 다 찾아내고 있어. 지금 내가 현충사만 지금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찾을 데가 없을 경우도, 아, 동탄이 뭐가 없어. 동탄이 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대박. 여기 오산나들목까지, 야 이제 여기 동부대로 그 고속도로 끝나고 노선 끝나고부터 아주 그냥 확장이 다 되어버렸네.
그렇고, 어디 가지? 그 다음에 또 유저. 천진암 말고. 천진암은 교통편이 좀 불편해요. 버스가 잘안 와. 천진암 버스가 잘안 오고요. 맑은비님 어서오세요. 천진암은 그래서 안 되고, 교통편이 안 좋아. 아, 여기, 용인공원묘원하고 그 미리내 성지하고 달라서 안 돼. 사실, 여기, 이쪽 성지가 그게 가깝거든요. 바로 여기 단국대거든. 단국대 쪽이 버스편이 편해가지고. 서울역에서 8100번 타면 단국대까지 갈수 있죠. 세종대왕로? 아니다. 이천 여주 이쪽, 뭐, 그 도자기촌 뭐 이런 데도 사실 갈만은 한데, 특히 이게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특히 여기 세종대왕릉, 효종의 그 왕릉도 여기 있는데, 은근히 넓어. 그치? 영영릉 같이 갈수 있는 데지. 근데 여기가 좀 멀어요. 그 서여주 나들목이 제일 가깝고요. 세종대왕릉역에서 여기가 능서면인데 여기서 버스편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주역에서 가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거리상으로 여주역이 조금 더 가까워. 하여간 여기는 좀 멀고, 이천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갈 만한 데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데가 바로 요그 이천시인데, 여기가 그 도자기 뭐 구경하는데 좀 뭔가 편하게 그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도예촌이 거기거든요. 신돈 도예촌이. 그리고 여기 안성이 또 거기가 있어요. 이쪽에 안성 맞춤 박물관이 있어. 박물관 하나죠. 중앙대 안성 캠퍼스. 여기 내가 중앙대 안성 캠퍼스는 내가 잘 알지. 뭐가 뭐 많았지. 사연이 되게 사연 많은 곳이에요. 중앙대 안성 캠퍼스 되게 사연 많은 곳이야. 그렇고, 여기 화성 이쪽인가? 그 제암리가 대충 이쯤이거든요. 그 화성 서쪽이거든. 화성 서부. 아, 여기서 검색하면 되겠구나. 제암. 아, 여기 바람 나들 목적이구나. 향남. 다 지워 이제. 여기서 찾으면 돼. 아, 여기 제암리 순국류 적지. 근데 여기도 여기 하나만 가려면 사실 여기서 2시간은 못 해요. 그래서 안간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너무 멀어, 가기가. 향남 터미널을 가야 돼, 시외 버스로. 터미널을 가야 되고요.
여기 안산 쪽이 내가 뭐 유적지를 간 적이 없고. 여기가 안산이요? 맞아. 여기 상록구청 말고 내가 뭐가 있었는데? 맞아. 아, 여기 상록구청이었구나. 내가 그날 갔던 데가. 상록구청이 거기였거든요. 뭐 행사를 갔었는데 그거 끝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좀 구경 좀 하고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후보지 뽑아본 데가 여기서 몇개 빼겠지만 1번 남한산성, 2번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3번 백제고봉궁과 석촌호수, 4번 아차산, 5번 서우릉, 6번 서삼릉. 서우릉하고 서삼릉은 저기 서울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7번 월미도하고 차이나타운, 8번 전곡 구석기 유적지. 그나마 여기는 고른 이유가 있어요. 나름 역세권이에요. 동두천역에서 통근열차 타면 돼. 동두천에서 통근열차 타고 가면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전곡하고 연천은 1호선이 연장돼요. 그래서 교통이 조금 편해지는데요. 그리고 광릉, 여기는 사실 그 세조의 사냥터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딱히 진짜 후보가 없을 경우 갈 거고. 10번 남이섬. 남이섬은 그 남이장군 뭐 관련 그거 하나밖에 없긴 한데, 거기서는 남이섬을 그냥 2시간 동안 한 바퀴 돌면 돼. 그날은 아마 남이섬 돌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남산, 장충당공원에서 시작해서 남산을 그 뭐냐 남산 한 바퀴 삥 돌면 뭐 되긴 하는데, 나중에 뭐 엔서울 타고 올라가도 되고요. 엔서울 타워에서 마무리할까? 아예 그좀 편한 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에 엔서울 타워 올라가가지고, 엔서울 타워 올라가서 내가 그 엔서울 타워로 바뀐 이후에는 그 타워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서울 타워는 그냥 갔었는데 엔서울 타워로 바뀐 이후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거는 계획. 그리고 수원 화성 있고 현충사 있고, 현충사 아산이죠, 온양운전 쪽에. 그리고 흥인지문과고 그 서울 성곽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아, 하나 더 추가하자. 사육신공원이 있어요. 근데 사육신공원은 또 사육신밖에 볼거 없잖아. 그 노들역, 그 노들역 사육신공원, 노들역 사육신공원인데, 사실 이게 사육신공원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노들역하고 노량진역 사이야.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또 그런 건데, 용봉정이네? 효사정이 아니고. 여기가 사육신공원을 가면요, 그 옆에 볼게 없어요. 시간이 남아. 그래서 15번 사육신공원을 갈 거면 더하기 물음표를 하나 더 찍어야 된다. 물음표가 하나 더 필요하다. 한 군데를 더 가야 될 때가 필요한데 주변이 뭐가 없어. 그래서 아마 안 뽑힐 확률이 높고요. 그런 의미로 그 압구정 가면요, 압구정 은행나무공원이 그 한명회의 그 유적지 거긴가? 그 아니면 신사공원인가? 어쨌든 압구정 한명회의 호가 있죠.
한번 여기다 찾아봐야지. 압구정 한명회 검색 결과가 없대. 한명회 관련 그 근데 그거 하나 찾자고? 하긴 그럴 거 아니야. 압구정에서 한명회 관련 그런 건 찾을 수 있으면 바로 그 도산공원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까치공원 여긴 아니거든요, 내가 알기로. 왜냐면 여기 압구정 CDB 있는 이쪽 동네는 내가 하도 많이 와봤어요. 그래서 어떤 유적이 있고 없고 그걸 내가 다 알아. 왕십리 뭐가 없고 살고지. 살고지 다리가 뭐가 그 사실 역사적으로 뭐가 유적이 있는데 이게 장안교가 건가? 아니네, 자동차 도로네. 살고지 다리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살고지 다리 그거 하나만 하기도 사실 좀 어려워. 이 청계천. 청계천 하나 걷기도 사실 좀 어렵고, 하여간 이래저래 참이 고르기 어렵네요. 길동 생태공원이야 여기는. 됐고. 자, 그렇게 되면 나름 그래도 후보지는 꽤 나왔네. 후보지는 나름 꽤 나왔고요. 사육신공원은 진짜 근데 옆에 뭘 붙여서 가야 되겠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 보라매 공원이 너무 멀어. 무엇보다. 그래서 거의 폐기가 될것 같고요. 여기 상도 터널. 국사부 뭐 그런 거 없고. 없네. 뭐가. 서울 추모공원? 아, 여기 그 화장터? 청계산? 이거 막그 반대시 막 이거 엄청 많았었는데. 결국 만들었네. 헌릉 인릉 여기도 그 근처에 볼 데가 없어요. 다 여기 그 국정원이에요. 여기 헌인릉 옆이 국정원이라서 뭐 촬영도 사실 좀 힘들어. 어쨌든 남한산성은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2시간 채울 수 있고, 서울 도심에 탑골공원, 종묘 여기 돈 내고 들어가냐? 한번 찾아볼게요. 종묘. 종묘 관리소. 매표를 해야 되는구나, 진짜. 시간제 관람. 문화가 있는 날만 자유 관람. 수요일에 가라는 소리네. 공휴일에도 인솔자와 함께 관람해야 하니 주의. 평일에는 1시간 간격으로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 관람한 단체 입장은 가능하지만 문화가 있는 날만 예외. 그놈의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놀이라 뭐 이런 뜻 같은데.
참이 그놈의 문화가 있는 날그 장렬을 한답시고 사실 좀 껄끄럽긴 하네. 일단은 그거는 종묘는 빼. 여기 이제 그 종묘하고 그 창경궁하고 그 이제 길뭐 연결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서울 고궁들 막 연결하겠다고. 덕수궁 들어가 봤었고 경희궁. 경희궁은 여기가 입장료가 있나? 그리고 굳이 아 훈련원 훈련원이 얘 하나가 더 있었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 병조구나. 병조? 훈련원. 그래가지고 옛날에요, 그 여기가요, 여기가 바로 요길, 이 동으로가 길 이름이 옛날에 훈련원로였어요. 그 옛날에 그 여기 동대입구역부터 종로 5가역까지, 종로 5가까지. 그러니까 장충체육관부터 종로 5가까지가 길 이름이 훈련원이었는데 그 동호로라는 길 이름으로 통합이 됐어요. 동호대교부터 그 노선 이름이 딱 통합됐어. 종로 5가까지 동호대교부터 종로 5가까지 통합됐고 그 여기 압구정역부터는 이제 논현로죠. 그렇게 통합이 됐고 훈련원터 훈련원이 뭐가 티가 없나 봐. 그러면 빼. 훈련원. 근데 사실 저기 그 낙산공원 북쪽부터 흥인지문 쪽으로 내려오면 그 끝나고 바로 여기 떡볶이 타운을 갈 수가 있거든요. 청구역에. 거기 떡볶이 타운을 가서 먹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힘든 것 같고 거기 빼고. 참뺄거 많네. 그거 뺄거 많고 미사리 조정 카누 경기장 여기 뭐 딱히 뭐갈거 없고 스타필드는 왜 이리 멀어? 자 그러면 뭐더 찾아본다고. 아 뭐가 또 하나 있긴 있었어. 광탄 쪽에 광탄이 뭐가 있었는데 황의정승 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정탁의 묘요. 여기 여기 광탄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뭐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윤관장군 묘. 뭐그 유적
뭐그 불교 미술사 관련 과제 한다고 갔던 적 있어요. 광탄 쪽에. 해가 거기는 없는 걸로. 와, 교화신도시, 운정신도시가 이렇게 커지나? 교화까지 다 품어버리네? 책향기 마을을? 하여간, 이게 잘 찾아보면 되게 돌아다닐 때가 많이 사면 올라가 봐? 많이 사 올라가 봐, 강화도? 아, 화도 터미널. 근데 많이 사는 어디서 올라가지? 여기 출발점. 여기 많이 사는 주차장이 있거든. 여기 말고. 내가 알기로 이쪽이었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여긴가? 아, 여기구나. 진짜 갈거 없으면 또 하나 추가. 16번. 많이 사. 자, 그러면 이제 16강 골랐어요. 남한산성, 풍남농촌토성, 백제고분공원 석촌호수, 아차산, 서울홍, 서삼릉,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전국유적지, 광릉, 남이섬, 남산, 화성, 현충사, 서울성곽, 사육신공원, 만이산. 뭐 이렇게 골랐는데, 아마 여기 중에 네, 고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좀몇개 빼자, 이제. 여기까지 2부. 2부가 끝났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1시간 단위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다시 보기 파일이 나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됐고요. 그 만이산. 근데 만이산은 일단 생각 좀 해봐야 돼. 합정역. 왜냐면 합정역에서 강화도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뭐냐, 많이, 강화도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그 광역버스가, 저기, 신촌, 경의선 신촌역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거든. 이게 3000번이 강화도고, 화도 터미널? 오, 예! 직행했네. 합정역에서 직행했네요. 다만, 서울은 거치는구나. 중앙차로 거치는구나. 그치. 버스 수요 때문에, 원래 예전에는 진짜 요 동네까지. 김포 한강까지 신도시까지 올림픽대로를 딱 오는 게 있었는데. 그래.